네,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의 차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몇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GV80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GV80은 엄연히 다른 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이고 이게 바로 GV70과 80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울트라 강의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서스펜션 마운트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렁크와 도어, 보닛 이런 부분까지 알루미늄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GV80까지 넘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패밀리카로 어떤 차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차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판을 보시면 팰리세이드는 도어와 그리고 보닛 그리고 측면의 쪽 부분까지 전부 고장 역강입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마찬가지죠. 다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도어 프레임에 A필러가 고장약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테일게이트인데 이 테일게이트가 카니발은 고장약강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일반강입니다. 왜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는 이런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차체를 보고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차체입니다. 차체의 경우에 팰리세이드는 2세대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입니다. 여러 번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듯이 전방 충돌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3세대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렸죠. 이 2세대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전방 범퍼의 힘이 그대로 이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도어 프레임의 하단부 여기 하단부 이쪽이 둘다 울트라 강이라는 겁니다. 제네시스 등급만 하더라도 이쪽 전체가 다 핫스탬핑 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여기 윈드실드 앞쪽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일반 강인데 비해서 카니발은 이쪽 부분 좌우 서스펜션 마운트를 연결해 주는 부위가 고장력 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이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 팰리세이드의 외판은 일반 강이었었죠. 여기 이쪽 바깥쪽은 일반 강이었는데 안쪽은 고장력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도 마찬가지네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측방에서 봤을 때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의 차이점은 운전석 발판 아래쪽 이쪽의 양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핫스탬핑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사이드실도 핫스탬핑 강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카니발은 사이드실이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가운데 부분도 일반강 혹은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체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카니발의 경우에는 사열 싱킹 시트가 있죠.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트렁크 하단 부분에 큰 공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파여져 있습니다. 차체 하단부입니다. 차체 하단부의 경우에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A필러 하단부에 핫스탬핑 강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사이드실에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실도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고 운전석 시트 하단부도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고 이 센터부까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어 크로스 멤버가 장착되는 여기 이 주변부로 모두 핫스탬핑 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니발은 핫스탬핑 강이 여기 이쪽 부분에만 앞쪽에 적용되어 있고 신기한 것은 팰리세이드에 반해서 카니발은 이 완전히 트렁크 뒤쪽까지 핫스탬핑 강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핫스탬핑 강이 왜 여기까지 적용되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최후방에서의 충돌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핫스탬핑 강을 끝까지 여기까지 적용을 시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3열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카니발은 맨 뒤쪽에 이렇게 사열 싱킹 시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열 싱킹 시트에 앉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앉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후방 충돌에 대비하고 또한 후방의 차체와 서스펜션의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끝까지, 트렁크 끝까지 이렇게 핫스탬핑강이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2세대와 3세대 플랫폼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2세대 플랫폼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H 형태를 따르고 있죠. 3세대 플랫폼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연장이 된 형태로서 전방 충돌을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2세대 플랫폼인지 3세대 플랫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두 차종의 차체를 비교해 보면서 한줄 평을 하자면,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이지만 핫스탬핑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차량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이 차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팰리세이드가 3세대 플랫폼이고 전방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3세대 플랫폼의 핫스탬핑강 적용 범위가 더 넓은 팰리세이드가 좀더 안전하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인데 비해서 핫스탬핑강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조금 적용 범위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방 충돌에서는 카니발이 우세에 있을 것 같고, 측면 충돌이나 혹은 하부 차체 강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카니발 3세대와 4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